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1회 문제 5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5를 통해 순차, 반복, 조건, 변수, 관계연산, 무작위수를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발레리나 동작을 클릭하여 횟수를 세도록 블록 모음에서 필요한 블록을 가져다 사용하여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깃발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이 횟수를 초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횟수라는 것은 변수로 만들어 두었고요. 변수를 만들어 두지 않았을 때는 변수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보면 테스트라고 만들고 테스트에 관련된 변수에 관련된 블록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하고 만들어진 횟수로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횟수를 일단 초기화 시키려면 0으로 정합니다. 그런 다음 발레리나가 난수의 위치에서 이동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동작에 있는 X 좌표, Y 좌표로 이동하는 코드를 가져와서 연결합니다. 이 명령 블록 안에 있는 위치에는 난수를 이용해서 무작위수의 위치만큼 우리가 이동하도록 할 건데요. X좌표는 마이너스 150부터 150까지, Y좌표는 마이너스 50부터 50 사이의 위치 정도에서 이 발레리나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는 적어도 이 하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한 것이고요. 이 좌표 값은 여기서 마우스를 대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발레리나가 모양을 1초마다 다음 모양으로 바꿀 수 있도록 3번 반복하도록 제가 완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양을 3번 바꿀 것이기 때문에 3번 반복하기를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는 코드, 그리고 모양은 1초마다 바꿀 것이기 때문에 1초 기다리기 명령 블록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번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난수로 움직이는 이 부분을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무한 반복하기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모양을 세번 바꾸고 그다음에 또 바꿔서 세번 바꾸고 또 바꿔서 세번 바꾸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발레리나를 클릭했을 때 어떤 조건을 실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발레리나를 클릭했을 때, 이 발레리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이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이 횟수를 바꾸는 것을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양 번호, 발레리나의 모양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3번 모양인 경우에는 횟수를 이 발레리나를 클릭했을 때 횟수를 1씩 증가시키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을 이런 모양이었을 때 클릭하게 되면은 이 횟수를 마이너스 1씩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참 그리고 거짓을 활용하는 만약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연산에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무엇이 모양 번호가 3인지를 모양 번호는 형태에서 윗부분에 내려가면 모양 번호가 있고요. 아까 모양 번호가 3인 경우에 우리는 횟수를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 카테고리에 들어있고 변수를 1만큼씩 바꿀지 아니면 마이너스 1만큼씩 바꿀지 이렇게 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5의 명령 블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명령블록이 완성되면 발레리나의 모양이 3일 때 횟수를 세는지 확인합니다. 일단 실행시켜 보면 지금 제대로 됐을 때 모양 지금 잘못 누르면 일시가 끼고 제대로 잘못 누르면 또 일시가 끼고 아까 3번 모양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양이네요. 이 모양이었을 때는 일식 증가하겠죠. 이 모양. 여러분도 명령 블럭을 조합하여 마무리해 보도록 하세요.